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니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앞에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없이 교회를 싸잡아 비난을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가운데 수많은 인터넷에 많은 사이트에 보게 되면 안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의 최첨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아보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가족 눈치를 보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시부모님 눈치를 봅니다. 때론 남편의 눈치를 봅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다 보니 그들의 종교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때로는 교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나오시기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보니 늘 세상 직장이나 사업에 전전긍긍하면서 주일 상관없이 출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첨단 문명은 수많은 질병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신종 질병들은 현대의학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장애물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넘어가면 또 산이 있고 또 넘어가면 산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계실 때도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같은지 모릅니다. 대단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틈만 나면 비판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혈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구름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라는 이 의미는 원문의 의미는 정확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파가 밀려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예수님 중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은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면서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란 말은 그 당시에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이 엎드려 절했다는 이 절했다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 성경의 정확한 원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땅에 엎드렸고 절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은 말씀하시기를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얼굴 땅에 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대단히 짧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상황으로 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엄청난 유대 전역이 떠들썩한 이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당장이라는 이 직함은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을 몰랐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어떤 자리냐면 회당의 역사의 근거를 고대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당이라는 이 의미는 유대인들은 수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당한 그들은 때로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있는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들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때론 이 회당은 여러 가지 정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행사를 그곳에서 치르기도 했습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고대 자료를 보게 되면 장로가 8명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순수 혈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의 613가지를 그들은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8명 장로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회당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당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이 얼굴을 땅에 유대인들이 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왕에게도 이런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분, 그들의 섬기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큰 무리가 모여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지도자가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배교를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교를 했습니다.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순수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잠도 자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4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유대인이었던 이 회당장, 이 사람은 지금 무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취하는 이 자세를 예수님 앞에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은 바로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나는 비록 종교 편향과 종교 사상과 이념은 다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바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이 모습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당신을 예배하며 나는 당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직위가 박탈당하고 내 신분이 박탈당하며 어쩌면 이 사람들한테 끌려서 나는 처형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주변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과연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 볼 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창피스러울 때가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술자리에서 같이 술을 나눕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향락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회당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불이익이 와도 나는 떳떳합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기다리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런 분들이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든 예수를 믿는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당장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한 가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내용과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오셔서 죽은 제 딸 몸에 손 얹어 주셔서 내 딸 구원해 시켜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죽어버린 시체를 주님이 오시면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고백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회당장 앞에 계신 예수님을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주님께는 사람의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나는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죽은 딸을 만나시기만 하면 손만 얹어주시면 제 딸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어차피 이 시대는 문제의 연속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 고통 가운데 떠납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 앞에 내가 이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세요.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밀고 나가십시오.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배를 탔을 때 파도는 육지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 파도를 밀고 나갑니다. 파도를 피하면 안 됩니다.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의 간절한 신앙이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며 주님은 나에게 다시 죽어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입니다.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가, 최고의 지도자가 자신의 주관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모습은 성경에 여러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게 되면 중풍병이 들었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왔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지역의 살인관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 역사를 문헌을 보게 되면 4개 국어를 합니다.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명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오늘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의 그 당시 신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황제입니다. 황제의 얘기만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칫하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사람 신분을 박탈당하고 본국으로 소환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 주관은 뚜렷합니다. 내가 찾는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 저분을 만나면 저분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 사람의 신분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회원이라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같은 정치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우리 주님의 시신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감히 나서질 못합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자칫했다가는 관직에서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나서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의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회당장, 백부장,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분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다가갔다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떳떳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개인 모든 사생활 속에서 비굴하지 마십시오. 떳떳하십시오. 당당하세요. 돈이 없다고 비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가난하고 세상 명예는 없어도 내가 소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고 떳떳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다시 말해서 너는 당당하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지라도 나를 가로막는 많은 신앙의 장애물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따라가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대단한 왕의 척근 중에 척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가는 어쩌면 왕의 신하는 역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함께 그 집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주님 앞에 이 사람들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다 모든 가족이 온 집안이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은 교회를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볼 때에 내 가족이지만 나를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비판을 합니다.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쩌면 죽어버린 이 딸을 살리겠다고 오신 주님 앞에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느냐고 말하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 가정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은 전부 다 꼬여버립니다.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장이 주님과 함께 계실 때에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딸이 죽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데?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도.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마다 전부 슬픔의 소리요, 낙심하는 소리며 절망의 소리가 내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들려옵니다. 실패의 소리, 한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방관하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있을 때에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웃고 비판을 한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회당당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이 손만 얹으시면 내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이 부활의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너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너는 네 눈앞에 사람이 죽어있는 모습을 볼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달리다굼입니다.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회당장이 소원했던 대로 죽은 시체가 되어버린 그 딸의 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손을 잡으시고 하실 말씀이 달리타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헬라가 아닙니다.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에는 단순한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달리타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독특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타굼. 이 말은 정확한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 딸아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가정이 달리타굼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린 반드시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 아무리 비웃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내 딸아 일어나라. 이 말씀이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내 딸이라고 말할까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회당장의 딸은 바로 주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문제는 주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신앙의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난 오늘 본문 속에 회당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지위나 신분이, 내가 어떤 피해를 입고 사람들 나를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경배할 수 있는 분은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여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달리다굼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